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4.15 부정선거를 부각시키는 것은 믿음의 영역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황교안 후보의 사실 제시에 대해서 원희룡 후보가 반박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당신 그렇게 부정선거 그런 문제 거론하지 말라. 야권 분열에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촉매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원희룡 후보의 주장입니다. 국민의힘 1차 토론에서 황교안 후보와 주고받은 설전에서 공부를 잘하고 사법고시도 오르고 삼선위원회에다가 재선 제주지사까지 지낸 원희룡 후보의 발언은 경악이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물론 살아가며 출시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뭐 또 자리도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 아주 불순한 거짓말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늘어놓는 것은 그 궤변 자체가 보통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힘든 겁니다. 그 사람들은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너처럼 잘나지도 않았고 우리는 너처럼 많이 배우지도 않았고 우리는 원희룡이처럼 고압 내작도 지낸 적도 없고 우리는 뭐지 뭐를 뭐 내놓을 것은 없다. 서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리가 뭔지는 알고 사람이 지켜야 될 그런 원칙이 뭔지도 알고 또 사실은 사실이 뭔지도 알고 또 거짓말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파트너스 HS에 실린 민초들이 원희룡 후보를 질타하는 너 인생 그따위로 살아서 안 된다. 그런 메시지를 한번 우리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메시지에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위 부정선거를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고관대작들에 대해서 아주 추상같은 그런 질타가 실려 있습니다. 그 내용을 심었던 파트너스 HSTV의 제작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희룡은 누군가로부터 지령을 받은 듯합니다. 지금 홍준표나 윤석열도 관심을 가지고 보겠다 하는데 원희룡이 뭐라고 지금 나서지 저런지 모르겠습니다.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4강에 제가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선관위 관계자들 저를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일체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저를 4강에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론조사를 담당하는 선관위 여러분 저를 황교안이 대신에 저를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딴 거 없습니다. 다시 HS 파트너님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여론조사에 자기를 뽑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나라님입니다. 부정선거를 두고 정권교체가 가능하다 생각하는 그런 원희룡은 더불어민주당의 도우미이라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도우미가 되는 것이죠. 불가능한 일을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니까 현재 선거 시스템을 가지고 다 조작할 건데 뭘 대선을 치를 필요가 있냐. 제나님입니다. 원희룡 후보 때문에 제가 진짜 열받았습니다. 부정선거가 믿음의 차원이라고요? 음모론이란 건가요? 정말 이 사람 정체가 뭔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의 영역인데 사실에서 다 밝혀진 건데 두 눈으로 다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원희룡이처럼 사법고시 안 오더라도 원희룡이처럼 제주지사 안 지나더라도 원희룡이처럼 삼선의원 안 하더라도 원희룡이처럼 학력고사 수석 안 하더라도 다 알 수 있는 걸 원희룡이는 왜 모르냐 이야기. 그것이 제나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야 너 정체가 뭐냐 이렇게 묻는 거죠. 홍진영님입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그냥 봐도 부정선거지 않습니까? 저런 표가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홍준표, 원희룡, 윤석열 프린트로 직접 출력해서 나오나 죽을 때까지 프린트로 뽑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런 표가 나오나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마 프린트기가 먼저 고장 날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냐 뭐를 그렇게 복잡하게 해석을 하냐 복잡하니까 계속 계산을 하니까 엉터리 이야기를 엉터리 이야기를 계속 더 하는 겁니다. 전문가님의 주장입니다. 윤석열 씨 답변은 참 그렇습니다. 범죄 물증 확보의 최전선에 책임자가 누굽니까? 검찰이 수사로 확보해야 될 증거를 후보 당사자가 소송을 통해서 내놓으라고요? 정말 윤석열 씨 기가 찹니다. 저 사람들 4명 윤, 홍, 최, 원 모두 검사 출신입니다. 최고의 엘리트들인데 4.15 부정선거 의혹이 강력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은 저는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다들 부정선거 얘기만 안 나오면 펄펄 뛰는 걸 보니 뭔가 말 못할 사연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대체 그 이유가 뭐죠? 제가 거듭 말씀드린 그 이유는 선관위에 잘 보여야 되니까 선관위에 찍히지 않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거듭 말씀을 선관위에 다 종놈이란 것이죠. 국민의 종복이 돼야 될 자들이 선관위의 종복이 돼 있는 이 어처구니없는 이 웃을 수 없는 이 현실 앞에 참 어떻게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재나님이 또 의견을 남겼습니다. 야당 후보 토론회인지 야당 후보 토론인지 여당 후보 토론인지 도대체 헷갈립니다. 황교안이 말고는 정말 누가 야당 후보 토론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좋은 날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15 부정선거는 우파 좌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 주권 강탈의 문제입니다. 바로 4.15 부정선거의 핵심입니다. 국민 주권에 국민의 참정권에 국민의 기본권을 누군가 훔쳐간 사건이 바로 4.15 부정선거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친문 반문의 문제는 더더욱 아닌 것이죠. 너무나 정확하게 지적한 겁니다. 대한민국님은 원희룡은 정말 끝났습니다. 증거가 나왔잖아요. 실물 증거가 나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박상진님은 황교안 후보께서는 더 강력하게 4.15 부정선거의 점검을 및 대법원의 법률 위반에 대해서도 상시하게 국민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좀 더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토론은 반쪽은 보이신 것입니다. 홍 후보는 사악하고 원 후보는 간사하고 윤 후보는 비열한 인간처럼 저는 보입니다. 4.15 총선거의 부정에 대해서 원희룡 후보의 질의에서 TV조선은 황 후보의 제시 판넬, 황 후보가 제시한 판넬을 클로즈업이 무서운지 억지로 카메라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뭐 다 그냥 침묵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다 자식들이 있을 건데 당신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나라가 어디로 가고 그렇게 국민이 주권을 행사해서 횡포를 부리고 그다음에 잘못하는 그런 권력자를 교체할 수 없는 그런 체제 하에서 살아간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건지 정치인들 걱정이 안 되냐 이야기죠. 이게 어떻게 일부 사람들의 관심거리냐. 당신과 당신 자식들의 문제인데 말이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재나님은 또 이야기하면 참나 홍준표 씨는 참 이기적이네요. 너무 닳고 달아버렸습니다. 정말 진리입니다. 황교안 후보가 질문 던졌을 때 완전히 화제를 돌려가지고 당신이 그냥 공천 안 줘가지고 힘들게 되지 않았냐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그렇게 당신이 해결해라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DH 최님은 정치와 그 자체가 참 좋은 검사들도 많았지만 그 진실에 눈을 감는 사람 대부분이구나. 이번 선거를 통해서 또 투표를 통해서 피아식필이 명확하게 된 것, 원희룡이 같은 사람이 어느 쪽에 줄을 서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된 것이 큰 그런 소득이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쨌든 원희룡 후보는 뭐 자신의 사적 이익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신의 사적 이익 때문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학력고사 수석한 사람이 시장의 아주머니도 다 아는 거를 그 투표지 부정투표지 가짜투표지 위조투표지 보고 모른다? 그것이 믿음의 영역이다? 그게 사람입니까? 그게 인간입니까? 그게 짐승입니까? 그게 동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출세 좋고 뭐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아주 사악한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국가를 위험에 크게 빠뜨리는 위험한 거짓말을 그냥 내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되냐 이야기죠. 원희룡 씨 반성하시오. 정말 당신 오늘 발언은 아마 역사에 준엄한 그런 판단을 받을 것이고 사람들의 입에 자주 회자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영상으로 분명히 당신이 한 발언을 기록물로 남기려고 합니다. 당신 잘못한 거요. 소탐대실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뭔가 큰 자리를 원하면 정도를 걸어야 되고 정의로운 길을 가야 되지. 어떻게 그렇게 그냥 부정선거한 사람의 부역하는 자가 될 수 있냐. 지식과 지혜가 참 다른 모양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